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오래간만입니다. 아, 오랜만입니다. 아마도 성악살로 나스타 다미 아 임과장입니다.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네. 지금 하나의 코너를 만들었어요. 나 가요 뭐 어떤 노래든 상관없는데 성악이나 크로스오버로 커버가 된 노래들. 나스타가 생각하는 이 노래 어때요? 이런 네. 느낌으로 네. 예,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 버전으로 또 그렇습니다. 감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서포트하는 아티스트가 평상시에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 노래는 사실 이런 노래였다라고 저희가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, 그럴 네. 수 있는 네. 그런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노래 하나하나를 네. 이제 살짝 소개해드리고 네. 좋아하시는 가수들이 불러준 노래들을 네, 네, 살짝 네. 들어보고 네, 의견을 또 나누고 네. 또 이게 또 반응을 또 보고 그렇습니다. 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세 캐스터들이 그 뭐 이렇게 뭐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또 성향이 달라요. 엑스퍼트한 장르들이 있어요. 그렇죠. 임과장님은 뮤지컬 쪽 그렇죠. 네, 뮤지컬 쪽에 굉장히 좀 그렇죠. 깊이 알고 계시고 우리 나스타님은 그냥 가요를 좋아합니다. 가요를 굉장히 깊이 아시고 아~ 네, 그 가요도 굉장히 이렇게 좀 인버트 될 수 있는 그렇죠. 컨버전 될 수 있는 성악적으로 컨버전 네. 저는 조금 성악 쪽을 조금 깊게 좀 보는 편이고 그래서 세 사람이 소개하는 곡들이 살짝 그 세 사람의 색깔에 조금 이렇게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또 느낄 수 있는 그 재미도 그렇죠.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첫 번째 노래가 뭐냐? 네. 네. 나스타가 이제 딱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아. 네. 그 가요겠네요? 아, 그렇지. 아, 네. 어떤 가요를? 저도 근데, 가요 좋아합니다. 가요 다 좋아하죠. 근데 이 노래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. 아, 네. 어떤 노래일까? 어떤 노래? 아, 네. 준비해봤는데. 자, 우리 그 이 네. 코너의 첫 번째 노래. 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? 네. 아, 이거 어떻게 부르냐. 아, 떨려. 네. 아, 그러면 이제 그래. 불러? 제목을 제목을 소개하기 전에 네. 먼저 한 소절 한번 불러보시죠. 네. 가슴 속 어떻게 불렀지? 아? 가슴 속에 스며드는 고독이 몸부림칠 때 갈 길 없는 나그네 아우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가요예요? 가요예요. 어떻게 시작된 가요인지 가곡 같다. 그렇죠. 가곡 같죠. 저희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불러서 그런데 그 한번 소개해 주시죠. 네. 이게요. 패티김 네. 선생님의 마. 초우라는 노래입니다. 초우. 네. 예, 그 정말 유명한 작곡가 박춘석 선생님. 그쵸. 2010년도에 돌아가셨어요. 네. 근데 이때 이 박춘석 사단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노래 잘하시는 가수들이 칠비했어요. 네. 그래서 이 노래가 원래 초우라고 해서 이른 봄에 내리는 네. 이른 비를 얘기해요. 아, 이른 네. 초우. 네. 초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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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구나, 비. 그쵸. 네. 이른, 네. 이른 비. 그쵸. 그래서 이 영화뿐만, 영화도 나왔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노래와 영화가 다 흥행을 끌었고, 네. 이 가사 속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사랑했기에. 너무나 사랑해. 제목 자체가 굉장히 어감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좀 느낌 있다. 그렇죠. 초우. 네. 그래서 이 아픈 상처를 잊을 길이 없어서 그 시대 암울한 시대를 대변해 주는 노래로 정말 유명하고 네. 이게 클래시컬하게 불러도 너무 심금을 울리는 거야. 그 네. 당시에 박춘석 선생님이 작곡했던 곡들을 이렇게 면밀히 보면 그 일반적인 대중 가수들이 접근하기에 좀 까다로운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대중 가수들 사이에서도 우리 패티김 선생님처럼 어떤 그 클래시컬한 라인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수들이 접근을 해서 대중에게 표현을 해줬을 때 더 큰 호응을 얻는 그런 우리 곡 같이 안 들려. 그렇지. 정서는 분명히 우리 곡인데 굉장히 고급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성악곡 같이 들리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노래가 수없이 많은 가수들에게 의해서 커버된 경우는 많아요. 네. 그런데 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가수. 이 가수. 이 가수는 이 누구냐. 가수? 이 네. 초우를. Who is it? 누군지 먼저 소개하기 전에
원곡을 먼저 한번 원곡을 우리 패티김 선생님의 원곡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들어볼까요? 네네. 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예의상. 네. 그렇죠. 듣고 우리 한번 얘기해 보죠. 네. 네. 자, 갤럭시도 네. 이렇게 헤매는데. 아니, 아우 나 이렇게 세워서는 봤지 이렇게 눕혀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. 비가. 아, 네. 어 옛날 패티김 쇼. 예. 아 외로운 남자나 외로운 여자 한 명이 비가 오는데 우산 쓰지도 않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. 약간 몸은 좀 추운 느낌. 네. 그렇지. 이른 비니까. 어. 아직 겨울에. 그렇지. 향기가 채 가시지 않았는데.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맞는 비가 되게 아려. 그러면 이 원곡을 들었잖아요. 네. 그럼 이게 누구 이제 그다음 진짜 추천곡 누구? 자, 그래서 이제 추천 이런... 버전이 되는 거예요. 아, 추천 버전. 추천 버전. 그렇지. 이 곡에 대해 추천하는 버전. 네. 네, 아, 네. 뭐 이 곡이 너무 패티기 선생님으로도 너무 좋은데. 네. 좋은데. 또 다른 누군가가 커버를 했는데. 어, 그 너무 좋은 거야. 너무 좋지. 근데 이 얘기하기 전에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. 이. 네. 이분들이 불렀는데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지. 아, 이 그래요? 어떤 가수가 불렀는데 또 그 사람들도 버전이 있나? 버전이 있지. 난 그건 또 금시초문. 금시초문이지. 네. 자, 이제 그냥 바로 밝힐까요? 밝히시죠. 밝히시죠. 네. 라포엠입니다. 아. 라포엠. 그래서 4인조가 부른 게 있어. 예. 두 명이 부른 게 있어. 아, 너무 기대. 혼자 부른 게 있어. 아, 그렇게요? 아, 그런 버전이야. 4인조, 2인조 솔로. 라포엠 내에서도 콰르텟으로, 듀엣으로, 네. 솔로로 이렇게 부른 게 있었다. 오늘 첫 곡으로 하신 이유가 있네. 어, 이 초가 이 가요도 클래식이다. 네, 그렇죠. 네, 이 그 초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 라포엠이 보여줘. 라포엠이 초 덕이시구나. 완전히. 그래서 그 라포엠의 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4인조입니까? 4인조입니다. 4인조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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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10만 뷰가 넘었어요. 솔로 버전이 누군지는 미리 말씀 안 해주실 거죠? 유채우 씨도 불렀고요. 아, 박기현 씨도 불렀고요. 아, 진짜? 최성훈 씨도 불렀고요. 아, 진짜? 다 불렀어. 오, 신기하다. 아, 솔로 버전도 여러 버전이에요. 그래서 이 곡은 가요라고 소개를 하지만 다분히 클래식적인 요소가 너무 풍부한 정말 많은 그 가수분들이 성악 버전으로도 아니면 뮤지컬이라도 불러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음악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내주는 어떤 그런 그렇죠. 네, 의도였겠죠. 야, 그래서 이게 이미 그 대중은 다 알아요. 네. 합창을 하실 때 초가 정말 많이 불러집니다. 그래서 네. 한번 들어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? 느낌 뭐 저는 이전부터 들어왔었으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앨범에서 초음 처음 만났을 때 그 최성훈 씨의 도입 인트로를 들으면서 이렇게 소름이 쫙 올라오면서 그 결국은 이렇게 좋은 노래가 좋은 가수들을 만나서 가지는 힘이 뭐냐면 라포엠을 통해서 초음을 다시 접하고 패티김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렇지 찾아 듣게 되는 아 그럼 그 욕심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어지느냐? 나도 불러보고 싶다. 어 그렇지. 네. 좋은 흐름입니다. 네 여러분 좀 기대해 주세요. 우리 나스타가 언젠가 여러분 앞에서 초호를 불러드릴 겁니다. 아니 가미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? 합창으로. 아니 뮤지컬 버전. 뮤지컬 버전으로든지. 네. 호흡이 굉장히 길어야 될 것 같은데. 네. 아.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신 우리 나스타님의 그럼 초우 첫 번째 원픽은 어떤 거 여러분께 딱 하나 이제 그
패티 김 선생님의 오리지널 버전. 오리지널 버전은 당연한 거고. 라포엠의 사중창 혹은 듀엣 혹은 개별인 솔로곡. 저는 라포엠의 그 사중창이 좋아요. 사중창이. 네, 아, 일단은 네. 일단 그거가 일단 팬텀이 주는 느낌도 있고. 네. 네. 그리고는 각자의 어떤 취향대로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커버를 해주신다면 네. 그분들의 노래도 이제 즐기시면 어떨까. 좋습니다.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우리 그 첫 번째 소개곡. 네. 뭐 아직 우리 그 채널 그 이름은 채널이 아니라 콘텐츠의 콘텐츠 어떤 그 카테고리 이름은 여러분들께서 정해주시겠지만 첫 번째 곡으로 초우 알려드렸습니다. 그 초우의 여러 가지 버전들은 저희가 게시글에 게시 링크를 통해서 네. 소개해드릴 테니까 네. 혹은 여기 카드에 들어갈 수 있는 대로 한번 삽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감상해주시고 네. 초우를 부르는 우리 가수들, 아티스트들 또 앞으로 부르게 될 많이 여러분들 늘어났으면 좋겠어요. 네, 많이 늘어나고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네. 지금까지 아마도 소각살로 나스타 다미 임과장이었습니다. 안녕.